안녕하세요. 저의 지인인 20대 후반의 외국인 누나가 겪은 일을 제보해 보겠습니다. 제보는 이 일을 겪은 본인의 동의를 얻어서 작성되었고, 편의상 누나의 시점에서 반말로 작성되는 점 양해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 난 당시 다니던 대학에서 1시간 정도의 거리에 있는 어느 도시의 낡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 하루는 주말에 친구와 함께 시내에 나가서 저녁을 먹고 집으로 왔는데 느낌이 뭔가 이상했어. 나는 신발을 항상 신발장 안에 넣어놓는 습관이 있는데 신발종이 몇 개가 밖으로 나와 있는 거야. 일단 조용히 현관문을 닫은 후 신발을 원위치에 놨는데 중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집안 곳곳에 온갖 살림살이가 뒹굴어 다니며 난장판이 돼 있었어. 정체불명의 누군가가 집안에 침입한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었는데 그가 아직 집안에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지.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순간 등골이 오싹해진 나는 곧장 현관문 쪽으로 달려갔는데 문 밖에 이상한 형체가 있었어. 아파트는 복도를 중심으로 해서 각방이 쭉 늘어서 있는 구조였고 문에는 복도를 내다볼 수 있는 작은 렌즈가 달려있었지. 서둘러 밖으로 나가려다가 그 구멍으로 밖을 내다보니 까만 사람 형체가 복도를 서성이고 있는 거야. 그는 청바지에 검은색 후드를 뒤집어 쓰고 양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얼굴이 자세히 보이진 않았지만 얼핏 보니 젊은 흑인 남성인 것 같았어. 후드 아래쪽으로 남자의 인매와 하관이 살짝 보였는데 주변에 사는 친구들은 물론 평소 얼굴을 자주 보는 이웃 중에 그런 인상을 가진 사람은 없었어. 나는 잠금장치를 푼 상태에서 우물쭈물 하고 있다가 문 앞에서 미끄러져 버렸고 순간 나도 모르게 짧게 소리를 지르고 말았어. 겨우 정신을 차리고 다시 밖을 살펴본 나는 또다시 뒤로 넘어갈 뻔했지.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저만치 떨어져 있던 남자가 문 앞에 바짝 서서는 구멍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야. 사람이 너무 놀라면 비명조차 나오지 않는단 말이 맞더라고. 난 입을 틀어막은 채 몸을 벌벌 떨었고 대충 상황 파악을 한 것 같은 남자는 입꼬리를 씩 올리더니 순식간에 문을 벌컥 열어 젖혔어.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잠금장치를 다시 걸 생각을 못했던 거지. 남자는 순식간에 내 양 어깨를 붙잡고 힘으로 날 밀치며 소파에 눕혔고 난 그 끔찍한 웃음과 손길을 피하기 위해서 고개를 옆으로 돌리며 발버둥을 쳤어. 하지만 마음과 달리 내 힘으로 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기란 거의 불가능했지. 그렇게 패닉 상태에 빠져서 잠시 머리가 멍해진 그때 퍽 하는 소리가 나면서 날 짓누르고 있던 남자가 옆으로 나가 떨어져 버렸어. 그는 쿵 하고 둔탁한 소리를 내며 바닥에 쓰러져 버렸고 순간 눈을 떠서 고개를 돌려봤더니 내 앞에 또 다른 어떤 남자가 서 있는 거야. 그 남자 역시 흑인인 것 같았는데 그는 눈가를 제외한 온 얼굴과 머리를 검은색 비니와 마스크로 가린 상태였어. 키가 아주 컸던 그는 장갑을 끼고 검은색 가죽옷과 카고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영문을 몰랐던 나는 내 앞에 서 있는 남자를 그저 멍하니 바라보았어. 그런데 그가 나와 눈이 마주친 순간 마치 고양이를 본 쥐라도 되는 것처럼 집 밖으로 손살같이 도망을 치는 거야. 그 모습을 보고 정신이 번쩍 든 나는 이를 악물고 집 밖으로 도망쳤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어. 그 와중에 날 구해준 남자는 어느새 아파트를 벗어났고 복도 창문으로 보니 그는 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공원으로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었어.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몰라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와중에 경찰이 도착했고 다행히 상황은 금방 수습이 되었지. 근처에 살고 있던 이모가 와서 날 달래준 후에야 난 겨우 마음을 가라앉혔고 얼마 후에 경찰로부터 이 사건과 두 남자에 대한 것을 모두 들을 수가 있었어. 날 습격했던 남자는 성폭행과 강도 전과가 있는 40대 남자로 우연히 길에서 날 보고 골목에서부터 날 따라왔던 거였어. 나를 계속 지켜보다가 현관문이 열린 순간 바로 따라 들어가려 했는데 간발의 차로 내가 문을 잠궈버리는 바람에
계속 복도를 서성거리고 있었던 거였지. 그러다가 현관 쪽에서 잠금 장치가 열리는 소리와 함께 내 목소리가 들리자 그걸 듣고 와서는 날 덮쳤던 거였어. 그놈은 자신이 나를 힘으로 눕히고 못쓸 짓을 하려는 순간에 뒤쪽에서 강한 충격이 느껴졌고 한동안 의식을 잃었다가 눈을 떠봤더니 앞에 경찰들이 있었다고 진술했다더군. 그놈을 뒤에서 가격하고 나를 구해줬던 그 카고바지 차림의 남자 역시 놈이 붙잡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검거되었어. 카고바지 차림의 남자는 20대 후반의 아프리카계 남성이었는데 상습적으로 빈집을 턴 절도범이더라고. 그는 내가 돌아오기 30분 전에 집안으로 들어왔고 집안의 온갖 물건들을 한참 동안 뒤지다가 갑자기 내가 들어오자 순간 당황해서 장롱 안에 숨어들었던 거야. 그는 나를 보면서 이곳을 어떻게 빠져나갈까 궁리를 했는데 마침 내가 현관 쪽으로 사라진 틈을 타서 슬며시 밖으로 나왔다고 해. 그때 마침 그 흉악범이 날 강하게 밀치며 집안으로 들어오는 걸 보게 되었고 그 찰나의 순간에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다고 해. 흉악범이 날 소파에 눕히는 순간 날 구해주기로 마음먹은 그는 조심스레 다가가서 놈의 뒤통수를 후려쳤고 나와 눈이 마주친 순간 밖으로 도망을 쳤다고 했어. 내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물건을 훔치려던 절도범이 상상조차 하기 힘든 끔찍한 위험으로부터 날 구해주다니. 당사자인 나도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었어. 흉악범은 그 전에 저지른 범죄까지 고려되어 엄청난 중형을 선고받았어. 그리고 생계형 상습 절도범이었던 그 20대 남성은 그동안 훔친 물건들의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데다가 나를 구해준 것이 참작되어 중형은 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난 용기를 내서 날 구해준 절도범을 마주하게 되었어. 그는 의외로 순한 인상의 미남형으로 솔직히 겉모습만으로 봐서는 전과자라는 걸 전혀 모르겠더라고. 나는 날 구해준 그에게 고맙단 말을 전했고 낯을 심하게 가리며 내 눈조차 제대로 보지 못하던 그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너무 미안하다고 말했어. 그 후로 3년의 시간이 지나갔고 얼마 전에 가까운 이웃에게 전해 듣기로는 날 구해준 그 절도범은 현재 요리를 배워서 어느 식당에서 일한다고 했어. 살다 살다 절도범이 나를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구해주는 그런 날이 올 줄이야. 내가 절도범에게 고맙단 인사를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정말 세상엔 기막힌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 그리고 과거의 잘못을 뉘우친 그가 이젠 새로운 인생을 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야. 비가 내리는 날 사모님 라디오를 듣다 보니 몇 년 전 아버지가 들려준 이야기가 떠올라 제보를 드립니다. 때는 1990년대 무렵의 어느 여름날 당시 아버지는 포니 엑셀이라는 자동차를 타고 다녔는데 차는 외관식 구조에 에어컨이 없어서 여름이면 내부가 무척 더웠다고 합니다. 그때도 장마철이었다고 하는데 낮이었지만 비가 너무 많이 내리고 구름이 껴서 주변이 많이 어두웠다고 합니다. 그날 아버지는 친한 동생과 함께 급한 볼일이 있어서 강원도의 국도를 타고 미시령 고개를 막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강원도 국도길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진부령, 한계령, 미시령 중에서도 이 미시령이 길이 가장 험하고 경사가 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무더운 날씨에 에어컨은 안 나오는데 비가 와서 창문도 열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친한 동생분이 운전대를 잡고 아버진 조수석에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천천히 차를 몰아 커브길을 돌던 그때 뭐야? 형님, 갓길에 사람이 서 있는데요. 어? 비가 이렇게 쏟아지는데 이런 길에 뭔 사람이고? 잘못 본 거 아이가? 아닙니다. 어떤 여자가 서 있었어요. 혹시 무슨 사고 난 거 아닐까요? 일단 차 돌려봐라. 그런 동생의 확신에 찬 말에 아버진 차를 돌려서 다시 그 자리에 가보자고 했고 문제의 그 커브길로 다시 돌아가는데 가는 도중에
자꾸만 등골이 오싹하며 기분이 이상하더랍니다. 커브길은 경사가 유독 심한 회전 구간이었는데 그 길 옆으로 얕은 도랑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만 해도 지금처럼 가드레일 같은 그런 장치가 전혀 없을 때였죠. 그렇게 천천히 커브길로 다가가자 놀랍게도 웬 여자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서 있었고 동생이 급히 차를 세우자 아버지가 우산을 펴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녀에게 막 다가가려는 순간 아버진 또 한 번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입고 있던 하얀색 원피스가 온통 시뻘겋게 물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피인지 뭔지 모를 붉은 액체가 빗물에 젖어 번지면서 원피스는 검붉은 빛이 돌고 있었다고 합니다. 상황이 심각하다고 느낀 아버지는 그녀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요, 괜찮습니까? 무슨 일이에요? 그러자 여자가 한쪽 팔을 들어서 검지 손가락을 펴더니 길 아래 도랑 쪽을 가리켰습니다. 괜찮아요? 사고 났습니까? 예? 하지만 그런 아버지의 물음에도 여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는데 상처가 난 이마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생기를 잃은 눈은 초점이 없었다고 합니다. 왜요? 거기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는 그녀의 손에 우산을 들려준 후 동생과 함께 그녀가 가리킨 도랑 쪽으로 갔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은 차량 한 대가 전복돼 있었는데 아버지가 놀라서 내려가 봤더니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두 명과 여자 두 명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남자 두 명과 여자 한 명은 안전벨트를 착용한 상태로 거꾸로 매달려 있었는데 나머지 여자 한 명은 안타깝게도 몸의 절반이 차량 밖으로 걸쳐진 상태로 피를 심하게 흘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다급히 안전벨트를 풀어서 세 사람을 조심스레 차 옆에 기대게 한 뒤 계속 말을 걸었고 동생은 그 당시 데이트를 쳤던 소위 벽돌폰으로 119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벨트를 하지 않은 상태로 차량 밖으로 절반 이상 몸이 나와 있던 여자가 바로 아버지와 동생이 봤던 그 여자였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녀와 마주보며 말을 걸고 마지막엔 손에 우산도 쥐어졌기 때문에 그 얼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부상당한 여자 역시 이마에 심한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와 동생은 너무 놀라서 할 말을 잃었고 급히 도로 위로 올라가 봤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온데간데 없고 갓길에는 우산만 덩그러니 놓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사고 차량은 1세대 소나타였다고 하는데 심하게 망가져서 그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하더군요. 안타깝게도 네 사람 모두 숨을 거두었고 아버지와 동생은 사고 현장이 마무리되는 걸 다 보지 못하고 현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어쩌다가 그런 끔찍한 사고를 당한 것일까요? 이야기의 마지막에 아버지는 쓸쓸한 목소리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마 그 여자가 자기들이 여기 있으니까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나타난 게 아닌가 싶다. 그때 동생놈도 봤고 나는 손에 우산까지 쥐어줬는데 젊은 사람들이 참 딱하기도 하지.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애청자분들 모두 빗길에는 무조건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며 사고로 목숨을 잃은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